네, 13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났는데, 핵심적인 건 미국 금융경제의 사기성.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이야. 한 명도 근데 형사처벌을 안 했지. 왜?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투기성, 기생성은 대폭발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한 그 미국 금융공황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 의한 미국의 근본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베트남 전쟁 얘기했고요. 금융경제가 실물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 아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파이낸셜라이제이션 Financialization of economy. Financialization of economy. 한번 해봐. Financialization of economy. 경제의 금융화. 한마디로 금융활동이 산업생산활동보다 더 큰 이득을 낳는 거야. 예금, 투신, 증권 등 금융자산 축적이 급속히 진행돼가지고 재화서비스, 제조업서비스업, 거래보다 금융거래 규모가 커지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것이 언제 시작됐어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고 2000년대에는 아주 일반화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금 됐어요. 되고 있어.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금융산업 이익이 일반 제조업 이익보다 급속히 증대되는 현상. 일반 산업 활동보다 금융활동에 돈벌이를 위해서 매달리는 경향. 아직 우리나라 여기까지는 안 갔지. 가계 기업의 경제활동이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 이건 맞지. 70년대 말, 80년대 시작돼가지고 90년대 전 세계로 확산시켰고 워싱턴 컨센서스 전략이어가지고 미국, 영국 중심으로 확산시켰죠. 2000년대 극단적으로 완성이 된 거다. 금융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될 거지만은 내가 쭉 설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이라는 게 잘못돼가지고 도박성, 투기적 성격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폭발이 된 것이다. 그래서 1929년 세계 대공황 때도 그런 약간의 모순들이 있었고, 29년 세계 대공황 일어날 때도 금융의 그런 모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933년에 만들어진 법이 글래스 스틱을 법안인데,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글래스 스틱을 법안인데, 이게 뭐냐면 은행업하고 증권업을 분리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민은행업은 은행업만 했지. 돈 받아서 저축시켜주고, 대출해주고, 주로 이런 것만 했잖아. 지금 국민은행 보면, 증권도 직접 하고는 있지만, 다 하잖아, 어쨌든. 투자은행이야. 은행, 저축은행과 투자은행, 이두 개를 엄격히 분리를 시켰는데, 이걸 합쳐버렸다고. 1929년 세계 공황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1933년도에 글래스 스틱을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분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독점금지법 다 없애버리고, 스테그크리스법도 다 없애버렸대.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 특징이 규제 완화. 시장에 맡겨라. 자본가들에게 자유를 줘라. 이래서 이러한 경제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금융업이 원래 갖고 있었던 투기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꽃을 피게 된다. 그 금융 독점 자본들은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머니 게임에 투기적 머니 게임에 몰두하게 된다. 컴퓨터라는 가상 공간에서. 그래서 실물 경제의 족쇄에서 벗어난 금융 독점 자본은 자유를 획득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도덕적 해이와 방종이 넘쳤고. 금융산업을 온통 투기화 시켜버렸다. 여기서 나온 결론이 월가의 뉴욕 월가의 유선과 기망과 사기와 도박이었다. 여러분들 금융경제라는 건 실물경제를 떠나서 하루도 사실 살수 없는 거죠. 이 컴퓨터에서 좌판 두드리면서
사고 파는 뭐 증권이나 뭐 모든 이 금융 상품들, 특히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가상 공간이죠. 이게 실물 경제입니까? 실물 경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이런 거 없이 가치는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융업이라는 건 가치를 이전하는 거지, 이전하는 거. 컴퓨터에서는 모든 금융 투자업은 머니 게임에 불과하죠. 솔직히 해서 노름하는 거랑 똑같이 화투 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실물경제,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농업 등 산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이전된 것이다. 실물경제 발전 없이 금융시장 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업 상황이 이게 너무 유리되고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말이야.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것도 거품이라고 그러잖아. 주식 거품.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공황이 일어나고 불황이 일어나는 거다. 내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보면 걱정이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어. 다 힘들어. 지금 내년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란 거 아니오. 내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지금 최고점을, 그러니까 코로나 생기고 도망갔던 외국 주식들이 다시 우리나라한테 물려고 있어. 물론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관리를 잘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거 나 버블이다. 좀 걱정이야, 걱정. 너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이 실물경제에 떨어져서 너무 지금 활황을 하고 있는 게 걱정이 된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할 때야 안 할 때야?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할 때가 아니죠. 고점에서 원래 하는 건 상식이 아니지. 뭐 코로나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경제 금융화가 되면서 실물경제와 이 금융업이 말하자면 괴리되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컴퓨터라는 가상공간이 실물경제로 착각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가 카지노 자본주의로 되어버렸다. 그 유명한 미국 학자가 얘기했네. 지금의 자본주의는 합리적 자본주의가 아니고 카지노 자본주의다. 그게 1980년 말에 저축 대부조 사태가 증조했죠. 거품 붕괴 증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어쨌든 제조업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조업이 붕괴되고 이러면서 이런 금융 신자유주 세계화 전략, 금융 경제의 금융화의 세계화 전략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신자유주 세계화 전략, 워싱턴 컨센서스 전략의 세계화, 경제의 금융화의 세계화 이거 하는데도 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뭐죠? 군사력이지, 군사력. 군사력 없이 그게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러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기법을 파생상품을 쉽게 해서 미국의 월가에서 사기로 만들어낸 파생상품들을 팔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팔았던 거예요. 헤지펀드들 중심으로.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했냐. 그게 ABS, ABS. 증권혁명이라고 그래. 미국 뉴욕 월가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박정희 때 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사전에 응모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워낙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추첨했잖아. 추첨해가지고 당선되면 그 딱지 하나 줬다고. 이 딱지를 팔아먹었어. 이런 게 파생상품이야. 그럼 이 당시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근데 이 딱지를 팔아먹는 이런 행위를 미국 금융업에서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경제를. 근데 조금 이건 좀 사례가 다 파생상품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 거고 ABS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사고 집 살 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잖아요. 담보로 아파트를 내가 샀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또 아파트를 사잖아. 또 뭐 돈이 필요하니까 또 뭐 집을 가지고 담보 대출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쨌든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그걸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단 말이야. 근데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 회사가 응? 채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 채권. 응? 그리고 아파트를 산 주민들은, 시민들은 채무자가 되는 거. 그 채권을,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해준 그 채권을, 에? 개인 채권이야. 사적 채권을 증권으로 만든 거야, 증권. 그걸 증권.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 그런 적이 없어. 그걸 증권으로 만든 거야. 회사채를 증권으로 하는 거 있을 수 있지. 회사채를 상품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국채 뭐. 근데 어떻게 개인 사채를 갖다가 증권으로 할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그걸 증권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데, 저당권 합쳐가지고. 그리고 이걸 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 사람의 채무 상환 능력. 채무 상환 능력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뭐죠? 서브프라임이지, 서브프라임. 제일 낮다. 서브프라임 뭐지? 이게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난 그 결정적 원인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ABS에서 시작이 된 거야. 채무 능력이 있든 없든, 에? 기차역 앞에 있는 거지들한테도 대출해 줬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돈 버니까. 그걸 증권으로 만들고, 그 증권을 또 보험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거지가 대출받은 주인인지 누군지 몰라. 대출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됐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어쨌든, 처음에는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증권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다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 담보 대출해진 그 채권을 증권으로 판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응? 아, A라는 사람이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갔는데 그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 근데 이미 이 회사는 증권으로 팔아버려가지고,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험이 하나도. 그러니까 이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이 대출 채권을 갖다가 증권으로 하는데 너도 나도 팔거든, 지금.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든, 뭐, 채무 능력에 상관없이 이제 막, 이 채권을 갖다가 증권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대출해주고, 그걸 증권으로 만들고. 일단, 그걸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증권으로 팔아버리니까, 일단 다 회수가 된 거잖아, 돈이.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들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채권을 말이야,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을 증권으로 팔고, 거기서 이제 돈들을 벌고, 또 수수료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나나나 하다 보니까 말이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대출해주고, 이게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무너지면 이거 미국 경제가 휘청할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왔던 게 또 CDO야, CDO. 야, 이게 아니, 이게 또 사기야. 제 2차 증권이라고, 2차 증권은. 2차 증권은 CDO. 추가 채무 담보 증권. 부동산 심사도 제대로 2004년 말부터는 아예 채무자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출해줬대.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지. 그래서 고안해 낸 건 뭔 거니? 아무것도 아니야.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증권을 했잖아. 그게 이제 그걸 막 너무 무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이 떨어지니까 요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에다가 뭘 섞는 거니? 자동차 채권, 신용카드 채권, 가구 채권, 대학교 학자금 대출 채권, 비교적 안정적인 거. 대학 학자금 대출 채권이 뭔지 알지? 담보를 해가지고 학자금 꿔주고, 자동차 살 때 돈 꿔준 채권, 신용카드 채권, 가구 이런 걸 섞어. 신용도를 높게 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소시지 증권이라고 그랬어, 소시지. 소시지가 맛이 없는데 거기다 야채도 섞어놓으면 맛있잖아. 그래서 채무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누가 채무자인지 이제 모르는 거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한 거지. 채무자 능력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거야. 더 중요한 건 뭐니? 여러분들도 알 거야. 조금 경제에 관심 있는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신용 평가 기관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평가하잖아, 이것들이. 유명한 거예요, 무디스. 여러분 무디스 들어봤지? S&P, 피치. 이런 신용평가기관조차도 이런 증권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돈 수수료 받아 처먹잖아. 거짓말로 평가를 해준 거야. 등급 판정할 때 A++, F인데 신용평가기관들조차도 함께 투기를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랬다. 미국 금융업 전체가 투기와 사기로 휘몰아치기 시작한다. 이게 소시지 증권이야. 소시지 증권 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돌려 갈 수가 없어. 눈빛 공간을 건너버렸어. 최우량 내지는 우량으로 등급을 주게 되고, 발행기관은 증권에 붙여서 그걸 팔았고,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맛이 없으면 당근이나 양파를 잘 섞어서 소세지로 탈방금 한 것. 그래서 소세지 증권이라고 그랬다. 이는 채무자이자 상환 능력이 증권을 파는데 진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버렸어. 정급 본드라 할지라도 가공만 잘하면 훌륭한 금융상품이 된 것이다. 마틴 울프가 노래한 신경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게 이 마틴 울프 가수가 부른 노래야, 신경제. 그 겉으로 볼 때 미국 경제 호황이었어. 그런데 미국 사람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용기 있는 학자들이 없겠어요? 문제제기를 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망할 것 같거든, 잘못하면. 디폴트가 일어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왔던 게 CDS예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디폴트가 일어날 경우 스왑 해준다. 이게 그게 뭐예요? 보험이요, 보험. 이 증권을, 이 소세지 증권을 보험하고 또 결합을 시킨 거야. 부동산 대출 채권, 그 다음에 1차 증권, 2차 증권, 그 다음에 보험. 그게 미국 금융업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보험업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사기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미국이 2008년 리만 브로더스가 맨 처음 망했지만, 보험은 미국 그 금융업들도 다 망해버려. 이걸 고안해낸 게, 뭐, 캠브리지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JP 모건에 근무하고 있던 34세 젊은 여직원이 이걸 고안했다는 거예요. 그 여직원 안지 그냥 돈 엄청 벌었죠. 2004년 서브프라임 이런 상태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 연금관리공단, 뭐 연구소나 학교 발전기관 관리기관, 보험회사 등 최우량 채권만 갖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국채, 미국의 국채는 우수한 채권이잖아요. 이 국채하고 제2차 증권하고 이 차이가 있을 경우, 수익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 금액만큼 판매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 그런 보험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이걸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미국 주요 3대 은행이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헤지펀드들까지 이 CDS를 판 거야. 헤지펀드들까지. 그래서 이게 CDS 판매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리 차익도 내려가고 위험도 적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금융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극대화된 시스템이라고 극찬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전했다. 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엘린 그리스펀. 미국의 모든 금융업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규제할 제일 중요한 책임 있는 엘린 그리스펀 의장이 이 CDS를, 이 사기 행위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정하고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세계 각곳에 하고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 CDS가 보장하는 채권이 미국 주식시장의 3배 가까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32%가 헤지펀드들이 갖고 놀았고, 2007년도에는 40%를 헤지펀드들이 갖고 놀았다. 이제는요,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지. 사기와 협작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집값은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값은 영원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출해줬던 증권회사 망하죠. 보험회사 망하죠. 헤지펀드 망하죠. 이거예요, 이거. 쉽게 해서. 지금 이 공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뭐 수백만 명이 실업자 나왔고 수만 사람이 죽었고 지금 저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신이 널려 있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데려다가 시신 운반하고 있고 군인들 데려다가 시신 운반하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는데 2008년 미국 금융공황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었지만 시신이 널려 있었어 그때도. 죽어가는 사람이 널려 있었어. 실업자들이 수백만 명이. 그래서 7조 달러를 퍼부어가지고 4대 은행은 살려주고 그래서 미국 경제를 겨우 살려나간 거야. 미국은 달러를 엄만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다른 같으면 국가 부도가 났죠. IMF도 지어둘 거고. 그러면서 2013년부터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당시 미국을 금융공황에 빠뜨리고 전 세계 각국의 나라들을 국가 부도나게 하고 전 세계 인류들을 응? 생산하는 GDP 거의 30, 40%를 하늘로 널려버렸던 미국 월가에 이 범죄 행위를 했던 이 주도자들 한 명도 형사처벌 안 했어. 소규모 은행들만 망했고 소규모 투자 은행들만 망했고 4대 투자 은행은 미국 정부가 지원해줘가지고 지금도 살아가지고 펄펄 날고 있어. 거기 임원들 옛날에 받았던 고액 연봉 지금도 받고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했지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 체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단 하나 개선된 점은 미국 사회의 여론이 일어나면서 너무 심했다. 우리가 너무 심했다. 이래서는 미국 경제가 오래 갈 수가 없다. 각성도 일어나고 또 Occupy Wall Street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요 근래에 와가지는 뉴욕 월가하고 미국 정보통신기술산업 이 양쪽이 지금 거의 뭐 비등에 가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월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 쪽에 정보기술 산업 쪽으로도 가고 있다. 이게 좋은 현상이죠. 근데 질적으로는 지금 똑같다. 미국도 지금 이제는 이런 노골적인 사기 행위, 투기 행위로 금융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지만 질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현상에 있고 또 언제 그런 현상이 나올지 모른다. 이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는 계속되고 저성장에 머무르고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으로 먹고 살 연구를 해야지 금융투기업으로 먹고 살 연구를 하니까 그게 경제가 성장이 제대로 되겠냐고. 계속 끄떡끄떡 하면 불황이나 일어나고 신문경제하고 괴리가 많이 나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구조는 질적으로 변화가 하나도 없다. 양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게 최기혁 교수 결론이고 많은 뭐 학자들의 결론이고 뭐 현실이지 뭐. 지금도 미국 정치를 좌우하는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흑인 출신으로서 각광도 받고 그랬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 개혁 안 했잖아요. 오히려 그 월가 있는 사람들 그 재무장관을 쓰고 그랬잖아. 지금 미국 계속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최고 병이 디플레이션이야.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은 뭐예요? 생산이 멈추는 거야. 인플레이션은 생산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폐 가치가 너무 오르는 거지만 디플레이션은 생산이 안 돼가지고 화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가 됐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1997년에 국가 부도 나고 나서 IMF 시스템에 와가지고 저성장 시대가 됐는데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엄습하면서 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가계의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이 뭐예요? 돈 받으면 쓸 수 있는 돈. 이게 위축되고 하락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태동이 높다. 물가 상승률도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이스라엘 0.3%. 우리 한국 경제도 이런 현상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 몇 번 내가 강조하고 있지만 대기업 사내 위보금은 2008년도 미국 금융공황 일어날 때 322조였는데 2013년도에 지금 588억 9,500억으로 늘어났고 지금 2020년도에는 내가 보니까 뭐 한 630조 되는 것 같아요. 630조. 그런다는 게 대한민국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이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금 가계 부채는 어떻게 되고 있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계 부채는 지금 여기 통계 보자. 1800조. 2019년 6월 현재 1556조 919원이네. 자영업자 부채가 213조고. 이 1556조 중에서 주연 부분이 한 30%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제 오늘 내가 강의하기 전에 오면서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지금 GDP의 93%가 지금 가계부채가 GDP 지금 93%까지 올라와 있어, 지금. 큰일 났어.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 다행히 한국이 재정적자가 아직도 건전한 상태고, 무역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기업은 잘 돌아가는데, 대기업은 잘 돌아가는데, 대한민국 GDP 85%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들은 잘 돌아가는데 그 재벌이 아닌 사람들은 개판이다. 부채가 더 늘어났다. 그 얘기야, 그 얘기. 그 자본의 유통 속도도 지금 25년간 한국 경제 평균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이런데 증권 시장은 말이야 주가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이게 잘못하면 공황이 안 떨어져. 겨우 무역 수지 흑자. 재정, 그래도 건전한 재정 적자, 이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재정 상태도 이제 힘들게 되고, 우리 내수가 더 심각한 상태로 가다 보면 내수에서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무역은 그럭저럭 버티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제대로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 갔던 곳이 어딥니까? 인천 국제공항 가가지고 거기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같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은 지킨 것 같아. 그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공정하지 않다고 뭐 비판도 있었지만 나는 뭐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좀 올리고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근로기준법도 위반하는데 좀 지키게 만들고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요 요즘 힘들어가지고 근로기준법 제대로 못 지킨다고. 근로기준법 지키려면 정부 재정지원이 있어야 돼. 최저임금 꾸준히 올리고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근로기준법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이러면 소득주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기업들 하청업체 우리 중소기업 협력업체들 대기업들의 횡포 위반 공정거래법 고치고 공정거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들 뚜부 파는 거 슈퍼마켓 이런 거 좀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대기업들 내부 거래하는 거 대기업들 내부 거래 이거 땅쪽도 헤엄치기잖아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지금 중소기업이 할 게 없어 기술 있으면 뺏어가고 이걸 해야죠 과감하게 근데 임기가 가면 갈수록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피르르 지금 하고 있어 피르르 하고 있어 걱정이다 각성해야 된다 사실 지금 한국 경제가 내가 볼 때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인이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앞으로 지금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제대로 할지 지금 걱정이 돼. 비판을 좀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 소득주도 성장은 재벌들 눈치 보지 말고 힘차게 나가야 된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라 눈치 안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눈치 안 보고 재벌 눈치 안 보면 대한민국 선진국 돼. 평화통일도 되고. 내 결론입니다. 최규혁 교수 간단한 결론이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배짱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 사실 대통령 자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유명 지난번에 그 가수 누구더라? 나훈아. 아, 나 그 양반 존경해. 존경해. 가수는 노래로 자기 가치를 실현한 사람이다. 인터뷰 같은 거 안 하더라고. 인터뷰 같은 거 안 해. 그리고 그 나훈아 그 사람 보니까 그 광고에 출연 안 하더라고. 우리나라 가수들, 탤런트들, 또 뭐 스포츠 선수들 좀 유명해지면 광고 해가지고 그 광고비로 부자 되잖아요. 근데 나훈아 이 사람은, 여러분들 나훈아가 광고에 얼굴 나오는 거 봤어요? 아, 존경스럽더라고. 또 재밌는 건 뭐냐? 가수는 시대의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거다. 문화를 반영하는 거, 유행을 반영하는 거다. 이게 지나면 그 가수는 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훈아가 했던 얘기,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목숨 걸고 정치를 한 적이 있느냐. 내게 감동이 오대, 감동이 오대. 지금까지 없었죠, 해방 후에. 자유를 위해서 분단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이승만이 독재했고, 박정희 독재했고, 뭐 전두환이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김대중 대통령, 나는 뭐 굳이 상대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조금 목숨을 걸지 않았느냐. 효순 미선양 촛불 그 효순 미선양 미군 장갑차로 그 비참하게 죽었을 때요. 촛불 지펴고 막 그럴 때 원래 미국 대사관이나 외국 대사관 그 부근에서는 몇 메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못 오게 해. 그때 효순 미선양 그 무참히 죽었을 때 촛불 대호가 미 대사관을 여 쐈거든. 그때 경찰청장이 말이야. 각하가 아니야. 그때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내버려 두어. 김대중 대통령 회고록 보면 그 얘기가 나와. 맨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미국 대통령 부시한테 끌려가가지고 두 번이나 사과를 하고 뭐 미안. 그게 이제 6.15 선언 가지고 사과한 건 아니고 그때 그 러시아 그 뭐 협약 뭐 김대중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아들빨이었다. 참이 안 온다. 자존심 상하고 비참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회고록 맨 나중에 보면 내가 부시한테 굴욕적으로 사과했는데 나도 이제 부시한테 사과를 받았다. 끝에 미 대사관 촛불 행진에 에워싸면서 그 다음 날인가 부시가 DJ한테 전화 걸어서 사과했거든. 6.15 이것도 DJ가 그 배짱으로 해낸 거예요. 설득하면서. 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특히 배짱 없이는 안 돼. 전문 뭐 지식이 부족해도 돼.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목숨 걸고 재벌들 눈치 안 보고 미국 눈치 안 보기만 하면 돼. 그 필리핀 그 이름이 뭐냐 두테르트인지. 그 미국은 철수해도 그냥 끄덕없잖아. 마약사범 막 단속한다고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인권에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트 인기 지지율이 80%래. 80%. 미군 철수해서도 잘 살잖아. 아니 미군 없이 우리가 북한 못 막아요? 거꾸로야, 거꾸로. 지금 한반도 이 군사 전쟁 이 긴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북한이요, 미국이요. 미국이 훨씬 더 세지. 자, 여기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어쨌든 잘해야 된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에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2020년 공황설을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 공황은 지금 넘어갔어요. 근데 내년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 올 가, 여기 보면 전문가들이잖아. 애덤 투주 교수가 2020년에 세계 무역전쟁이 올 수 있다. 벤 버냉키, 지난번에 사기쳤던 친구. 2020년에 미국 경제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오마바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주가 20% 하락하고. 근데 지금 분명한 건 뭔거니? 미국이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있어.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2년 이내에 극심한 불황이 일어나거나 공황이 온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에 있어서 상식이야, 상식. 장당기 금리 역전이 뭐냐. 여러분들, 내가 1,000만 원을 구웠어. 응? 단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잖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는 더 낮아야 되고. 이게 역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을 표현하면 미국 경제가 전망이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경제 현상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바람이다. 이게 이제 그 애연가, 미국 경제학 교수 중에서 최고 애연가. 이 사람이 얘기하면 대학 맞잖아. 이 사람이 2008년 미국 금융공황도 예언했다고. 루비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도 지금 경제 금융화, 신자유주의 이런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저성장들이 계속되면서 경제가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020년은 그래도 어떻게 넘겼지만 2021년 또 세계 공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9%, 실업률이 10%, 유럽은 마이너스 7.5%,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10년 더 연장되고, 일본 사람들은 더 정신 차려야 되나 봅니다. 그래도 뭐 한국, 인도 등은 그런 쪽으로 선방한 걸로 더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인도 펀자부 지역에서 160km로 히말라야 산이 떨어져 있는데 30여 년 만에 맨눈으로 히말라야 산을 보고 있대.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금 강조되고 있고 친환경 사업이 강조되고 있고, 독일은 2025년도에 원자력을 지금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원자력 하자고 난리요. 드론 택시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어쨌든 이제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린 뉴딜로 가야 된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발표했어요. 다행히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탄소협약, 기후협약에 가입한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살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 폐기해야 되고, 금융 경제화 전략 폐기해야 되고, 그린 뉴딜 시대로 가야 되고, 빈부격차를 해줘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부분에서 몸을 봐야 한다. 우리가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위험 지경에 있지만 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잘 극복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를 제일 잘 극복하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제 중국은 이제 뭐 큰 문제 없고, 베트남 이런 나라 뭐 완전히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다녀. 내가 보니까 북한도 코로나 문제 이제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대신 경제가 힘들지. 예? 동안강, 압록강을 그냥 폐쇄해버렸으니까 밀무역도 부르잖아. 얼마나 지금 북한이 힘들겠어요. 경제 제재는 사실 준전쟁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래, 이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했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 성장이 좀 될 겁니다. 이런 경제 성장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린 뉴딜로 가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빈부격차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더 이상 동북아를 금융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망상을 버리고 금융 투기 산업을 단속하고 규제를 해야 되고 도비세 같은 걸 해야 된다. 그걸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금융공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